엄청난 걸 배우러 왔습니다. 저는 용감한 다람쥐상을 가진 금강연하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아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특수에 속하기 때문에 네. 주 3일이나 주 이틀 갖고서는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변종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변종별로 수업이 들어가려면 초급은 5개월 네. 그 다음에 중급도 5개월에서 5개월, 5개월 총 10개월 과정으로 네. 저희가 수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5개월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기초가 들어가 있겠죠. 네. 기초라는 건 뭐냐면 목욕도 있고 기초 미용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기초 미용이라 하면 어떤 거냐면 브러싱부터 시작을 해서 빗질인가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초 클리핑이 있어요. 알아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클리퍼로 어떤 네. 걸 하냐면 발바닥, 발등, 백클리핑, 똥꼬 클리핑.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하게 되고 이게 거진 한 달 과정이에요. 이게 끝나면은 이제 펜 미용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네. 이 펜 미용은 일명 가위컷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위컷. 네. 스탠다드 미용법이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예. 기초에서 이거 스탠다드 미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예. 그게 바로 5개월이 걸리는 거죠. 아, 제가 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직업이 헤어 디자이너인데 네. 다른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더 빠르게 배우시죠. 빠르죠. 아, 빠릅니다. 지금 기초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가위 연습 있어요. 그거 안 해도 되죠. 그 클리퍼도 지금 하실 줄 아시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거 다 뺀다고 한다면 2주 정도는 먹고 들어간다는 거죠. 엄마. 제가 또 남성 전문이라 거의 네. 클리퍼를 많이 하는 클리퍼 많이 하시죠. 그러면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엄지만 활용하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사람은 머리카락을 선으로 자르시더라고요. 이렇게 툭툭툭. 예. 그죠? 근데 우리 강아지는 평면으로 면처럼 면으로부터 하는구나. 그렇죠. 다리를 한다고 한다면 면이죠. 다리 털이니까. 예. 강아지 등이죠. 예. 그죠? 강아지 배에 밑이죠. 그러면은 네. 털을 커트, 그러니까 이런 장갑이나 블런트 커트로 했을 때 그렇죠. 머리가 단면으로 잘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좀 귀엽게 보일 수 있으나 좀 뭉툭한 커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끝쪽을 얄쌍하게 빼기 위한 네. 그런 튕김 같은 것도 다 기술이 하죠. 들어가나요? 저희 요술가위 있으시죠 혹시? 요술가위도 있어요. 요술가위도 저 있어요. 아, 이게 여러분들 약간 그 공통적인 네. 게 좀 있는가 봐요. 네. 그러면 정리하자면은 제가 조금 더 빠르게 배울 수 있다라고 있다 하는 거고 거죠. 더 이해력이 높기 때문에 자 일단 네. 여러분들 그럼 제가 이제 대충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심해야 될 거나 네. 알아야 할 게 또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일단 1번은 여기 오는 거는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생이에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안전이라는 거죠. 안전. 사람은 말을 알아듣잖아요. 왼쪽으로 돌리세요. 오른쪽으로 돌리잖아요. 강아지는 내가 돌려야 돼요. 그럼 여기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절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강아지 사랑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위생, 안전. 요것만 갖고 오신다면 나머지는 1부터 10까지는 다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는 애견 미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좋은 시간을 내서 잘 배워서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뭐 예를 들면 발바닥부터나 꼬리부터나 배부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쭉쭉!